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제 오르비 체이노 2탄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시가문화, 특히 고전시가가 어려운데 고전시가도 그 보기를 보고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고, 또 여전히 선생님들이 고전시가를 뜻풀이 중심으로 암기시켜서 분명히 혼자 보기를 보고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2021년도 고전시가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 보기 문제 두 문제를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풀어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보기와 선택지를 보고 답을 찾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랑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랑 선택지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하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고, 안 보이더라도 지문을 가서 정답을 찾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만 봐라, 선택지만 봐라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주어진 보기라는 조건 속에, 기준 속에서 고전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답을 빠르게 찾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석하는 지문 해석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고전시가라는 과목은 고나 한자어의 뜻을 묻는 게 아니다. 문학이죠. 문학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반드시 기준이 없으면 그 상징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도 똑같이 이 고어들이나 또는 한자어들이나 이 시어들이 상징하는 바를 보기라는 걸 통해서, 선택지라는 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고전시가 작품들을 일일이 암기하고 뜻풀이하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국어 영역에서 가장 쉬운 게 고전시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는 고전시가 문제 풀 때 제가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수능 고전시가 문제 한번 볼게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가시를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가시를 보기를 기준으로만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구조가 만약에 1번 선택지가 여기에 있는 가의 내용은 뭐다 라는 조건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기를 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것처럼 먼저 뭐를 하냐면 이 서술부의 내용이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라고 했고요. 만약에 서술부가 다 일치하면 앞에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은 내용인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조건부가 틀렸다는 전제로 지문을 가는 건데, 수능에는 이 조건부를 틀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틀리겠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가의 어떤 부분을 전제로 하되 이거를 보기로 한번 해석해봐, 그게 맞는지, 이런 얘기인데 조건부를 틀리게 그냥 제시해버리면 이 서술부는 뭐로 나와도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했다면 이 조건부를 틀리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만에 하나 0.5% 그런 게 나왔다면 그거는 정말 출제한 사람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말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보기를 기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문학은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산문이든 시가문학이든 반드시 보기를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궁금하죠. 비문학, 천상의 시간은 뭐고 지상의 시간은 뭐고 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게 비문학 그릴기죠. 자, 제가 누누이 말하는 문학은 독서 영역이다,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실린 가라는 작품은 메타포, 이 보기는 지금 독서 영역 비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다 해설해 줬잖아. 그러니까 얘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얘는 내용이 감춰져 있다, 그러나 독서 영역의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거를 잘 읽어야 이 해석도 된다라는 거죠. 천상 나오네요.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그럼 이제 천상이라는 것은, 자, 여기를 살짝 와볼게요. 생로병사라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상의 시간을 이야기하겠죠. 자, 나오네요. 화자를 힘겹게 한다. 그러면 지상은 잘 보세요. 여기는 고통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승도경상 과정 똑같은 논리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고통이 있는 거죠. 힘겹게 하다. 고통이죠. 왜? 이거는 지속된 사랑이죠. 그럼 이거 사랑이 단절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논리로 보는 거예요. 논리로. 완벽하네요. 지금 천상과 지상 나왔는데 정반대로 천상에서는 내가 승로병사 고통 없이 나는 내 사랑이 지속되다. 그러면 지상은 반대로 고통 속에 있다. 왜? 내 사랑이 지속이 아닌 단절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이 지상에서의 물리적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인 거죠.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신경 드러낸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지금의 이 화자의 심리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마이너스죠. 왜? 지금 지상에 와서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운 이유가 사랑과의 단절, 사랑과의 이별이잖아요. 그러면 논리상 이 천상에 있을 때는 님과 플러스 화자가 만나서 사랑하던 공간이고 여기는 사랑이 단절됐기 때문에 님이 없는 이별의 공간이죠. 그러면 아, 여기에서 보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네요. 이 작품이 뭔지 어떤 작품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나와도 이거는 내 심리를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별의 슬픔으로 괴롭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 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를 하나씩 볼게요. 자, 인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뭐야? 지문에 있다는 전제죠. 맞다는 전제로 가 보십시오. 정말 있습니다. 인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시켰다는 건 그 다음부터 이 뒷부분은 무조건 보기를 봐야 되는 거죠. 인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지속 이어지다. 그런 마음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 천상에서는 그대로잖아요. 여기 보세요. 님과 화자가 함께 했던 거죠. 님과의 연분이잖아요. 님과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끝없이 이어지다 지속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아, 조건을 틀리게 하지 않네. 조건이 틀리면 논리가 안 맞는데. 두 번째 보시오. 점어 있고와 늘 거야를 통해. 이거 통해죠. 이거. 그럼 이건 실제로 지문에 있다는 거. 실제 나와요. 땡땡. 이거는 지문에 있다는 거니까 툭 넘어가세요.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요? 점다라는 시간과 늦는다는 시간. 지금 점어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논리상으로 보란 말이요. 논리란 두 개를 비교하려면 범주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건 늙었다라는 시간의 범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반대로 이거는 젊다라는 시간의 범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상으로 젊어 있다가 늙다가 왜? 그러면 천상의 시간은 뭡니까? 젊었을 때 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귀향 온 이후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천상에 있다가 지상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때는 이제 내가 뭐야? 늙은 거고 늙어서 이별한 거고 젊었을 때는 뭐한 것이다? 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상으로 편입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시간의 범주. 그러니까 논리 공부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못 하겠죠. 여기 보세요.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실제로 지문에 있단 말이에요. 지문에 있어요. 그러면 3년 전인데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엊그제라는 시간으로 빠르게 최근의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3년 전인데 최근처럼이죠. 그러면 임과 함께 한 기억이 함께한 기억은 3년 전이겠죠. 지금 3년 전에는 천상에 있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별한 지 3년이 된 거죠. 근데 그 3년 전의 이야기를 엊그제라는 시간으로 표현한다는 건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죠. 야, 엊그제처럼 선명해. 이거잖아요. 남아있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압축이죠. 3년 전의 긴 시간을 바로 어제로 압축했잖아요. 그만큼 이 지상의 시간,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인 걸 압축해서 드러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뭡니까? 그만큼 님에 대한 강한 그림을 또 드러내는 거죠. 4번. 인생은 유한하고 유한한데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문에 있단 말이죠.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무심한 아무 생각 없는 세월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겠죠. 왜 맞을까요?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 봤더니 내가 지금 나이 들었단 말이죠. 늙었어. 그럼 내가 지상에 왔는데 내 인생을 무한해.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어. 안 흘러야지 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 통해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은 님과 만나는 거고 천상으로 가는 거야 되잖아. 근데 천상으로 갈 시간이 줄어들기는 거잖아. 됐죠, 논리상. 그러면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죠. 마지막 보세요. 염량이 뭔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요. 무엇이 가는 듯 곧혀 온다. 잘 보세요. 이건 알아. 가는 듯 온다잖아. 가는 듯 온다.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인식해서 인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 일단은 인과의 관계 단절 알겠죠? 왜? 지상에 왔으면 관계 단절이잖아요.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물리적 시간 이야기했죠? 심리적으로 지연 아니네요. 지금 4번, 5번을 같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빨리 줄고 있다라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면 시간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안 맞는, 시간이 안 가면 님을 만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절망감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뜻 자체로 본다면 가는 듯, 이게 곧혀는 바로입니다. 다시 돌아온다요. 그럼 곧혀라는 말을 몰라도, 야, 염량이 가는 듯 오네? 그럼 이 염량을 몰라도 무엇이 가는 듯 빨리 온다는, 빨리라는 속성이지 이게 지연의 속성이 아니죠. 염량이라는 말은 더울 염, 시원할 양이에요. 계절이 그만큼 빠르게 갔다가 돌아온다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고 몰라도 이 정도는 아니다. 가는 듯 곧혀 다시 온다. 가는 듯 했는데 바로 오네? 빨리 흐른다. 지연이라는 단어와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앞에 조건부들은 다 지문에 정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 서술부들을 맞지 않게 한 것뿐이죠. 심리적인 거 나왔지만 이제 2단계, 이 둘의 관계 단어가 안 맞았던 거죠. 가는 본다는 빠른데 지연이라. 됐죠? 너무 쉽죠? 이 작품 알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해석할 때는, 아하, 이 지문의 내용은 천상에 있을 때와 지금 지상으로 내려와서 님과 이별인데 너무 슬프다. 왜? 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 그 슬픔을 시간적으로 드러냈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했던 요거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한 거를 적절하지 않은 거. 야, 선생님 이거를 진짜 우리가 지문 안 가고도 풀 수 있어요?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는 문제도 지문으로 가세요. 가는 듯 고쳐온다. 갔더니 어차피 가는 듯 고쳐온다라고 돼 있지 거기에 밑줄 치고 이런 뜻풀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문을 간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느냐, 보기와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느냐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풀래요.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비문학입니다. 첫 문장 잘 보세요. 그러면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네. 고요함에는 소리나 움직임이 없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외적 고요가 있다. 그러면 논리라는 것은 상대 어를 보는 거거든요. 어허, 그럼 외적 고요가 있으면 이건 내적 고요가 있다는 거네. 또 두 가지 얘기죠. 앞에서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을 이야기했다면, 자, 제가 보면 문학 고전시까지만 논리다. 글쓰기 논리. 외적, 내적 고요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인 내적 고요. 이거는 그럼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한다. 아, 고요라는 게 두 가지가 있네. 그럼 이제 가와 나는 각각 둘 다 고요가 있을까? 하나만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데 화자가 처한 상황은 외적 고요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심리는 내적 고요인데 이것이 둘 다 있는지는 몰라요. 여기에 마의 뜻은, 자, 이거를 이 범주를 통해서 나를 봤더니 나에서 화자의 처한 상황,
외적 고요. 근데 처한 상황이 외적 고요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의 심리는 내적 고요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말을 안 해줬죠.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잘 보세요, 자신이 처한 공간은 외적인 고요 상태인데 외적 고요가 있는지 몰라요. 이건 확실해졌어.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들 보세요. 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 그러면 두 작품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나에서도 봤더니 처한 상 외적 고요가 있는데 이건 외적 고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모르는데, 자, 이 심리적인 측면은 오로지 얘는 내적 고요를 추구를 하네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구하네요. 논리잖아요. 논리죠. 됐죠? 추구하려는데 이때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 같은 거, 이게 내적인 거잖아. 이것을 이겨낸다? 그러면 지금 나는 심리상으로 뭐였는데? 내적 고요가 아니었는데, 뭐로 인해서 불편이나 슬픔이 있었는데 요것을 이겨내겠다. 내적 고요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 이런 구조잖아. 지금 고전시가를 설명하는 데서 뭐하고 있어요? 난 복이라는 조건에 이 논리관계, 딱딱 떨어지는 논리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거 못 읽거든요. 근데 많이 틀렸죠, 이거를. 잘 보세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지금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읽어가 볼게요. 나에서 낙엽 소리가 한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조건. 조건이 정말 있어요. 나시에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더 들린다. 그만큼 외적 고요 상태 있었다? 그러면 나에서는 외적 고요 상태가 맞네요. 왜? 낙엽 소리까지 들릴 정도면 바깥이 얼마나 조용하길래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겠어요. 자, 나에서 낙엽 소리를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진짜로 나시에 있어요. 조건부 계속 있죠. 잘 보세요. 안 봐도 돼요.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 상태 잊지 못하다. 그렇죠. 낙엽 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라면 똑같네요. 앞에 가시와 나시가 같이 있다면 이건 이별로 같이 묶였고, 내가 님과 이별했는데 아까도 가 문제를 봤더니 이별의 슬픔으로 내적 고요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건 내적 고요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봤을 땐 님이 나오는 순간 보통 이별이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이별의 슬픔이기 때문에 언제 낙엽 소리가 조차도 님이 오는 소리처럼 착각할 정도로 나는 마음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고요 상태에 있지 못한 거죠. 불안하고 님이 언제 올까 슬프고 이런 상태죠. 왜? 여기 보세요. 님과의 이별, 어쨌든 여기 잘 보면 불안과 슬픔은 내적 고요가 아닌 거예요. 불안과 슬픔을 극복하는 게 내적 고요인 거예요. 비록 가에 관한 내용이지만 내적 고요가 아닌, 이럴 때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오는 건데 님과 이별했다는 전제인데 당연히 나는 마음이 고요 상태가 아닌 거죠. 한번 보세요.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 그럼 이거는 나의 심리가 내적 고요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물에 볼 때마다 난 슬픔이 생겨. 것은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질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라 하여금, 그대로잖아요.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됐네요. 슬픔이니까 내적 고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옛집, 그러면 논리상 나하고 다가 같이 묶인 이유는 얘는 님과의 이별이고 얘는 옛집과 이별이네. 이별이라는 범주로 같이 묶였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다시가 전부 다 이별로 묶였구나. 이별의 슬픔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옛집을 돌아보면서 옛집에 관련된 사물을 볼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슬프다. 내적 고요에 이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딱 된 거잖아요. 4번,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 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게 진짜로 지문에 있어요. 자, 의심했던 떠도는 소문인 수능에서는 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능에서는 앞에 보기를 틀리게 만든다. 아니잖아요. 지난 영상 다시 소설 보세요. 다 앞에 조건 지문 그대로입니다. 이게 수능이에요. 사설이나 이런 평가원은 틀릴 수 있으나 수능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대해 더해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외적 고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적 고유 추가하는 건 맞죠? 왜? 복에서 말했으니까. 잘 보세요. 옛집의 당호에 붙였던 당호를 새집에서 도붙인다. 도라는 말을 붙인다는 건 옛집에서도 고유를 추구했는데 새집에서도 고유를 추구하는구나. 그러면 논리상 봤을 때 옛집에서도 고요함, 내적 고요함을 추구했어. 그런데 옛집에 대한 추억, 이런 슬픔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니 새 집에서도 이제 슬픔을 이기고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외적 고요에 더해니까 외적 고요를 추구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까지는 맞는 거예요. 5번을 봅시다. 다해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둔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이게 지문에 있어요. 그러면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면 누군 아닐까요? 화자는 아니잖아요. 이 누군가는 화자가 아니고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이 부분을 비판하는 인물이잖아요. 군더더기라고 봤으니 그러면 논리상으로 화자가 추구했던 이 당호가 이거잖아요.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화자가 추구한 건데 그럼 누군가는 화자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 이 말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도 추가하라. 내적 고요도 추가하라. 그러니까 내적 고요로 이걸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논리 속에서 누군가는 누가 돼야 되냐면 화자가 될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긴 어렵다. 그러니 이 말은 내적 고유를 추구하자는 말은 복에서 화자가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누군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화자가 아닌 게 분명해져서 왜? 고요함을 군더더기라는 마이너스로 보니까. 그런데 외적 고요만 안 되는 내적 고유를 추구하는 걸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탑은 5번이죠. 그러면 역으로 사고 났을 때 보면 아, 이 화자는 외적 고요에 더해서 내적 고요까지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요 뒷말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한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 그러니 내적 고요까지 하자. 요 부분을 화자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의 조건부는 화자가 나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문에 실제로 여기 있지만 이거는 요 뒤에 설명이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고요함을 이긴다는 건 군더더기야. 이 말이 맞으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화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이거야. 야, 외적 고요가 있는데 깔려면은 왜 내적 고요까지 추구하려고 하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군더더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럼 논리상 답이 5번이죠.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 쉬운 문제를. 중요한 건 앞에 조건부는 100% 다 지문에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고전시가 문제를 가볍게 두 문제를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쉽게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고전시가 해석하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수능 시간에 해석을 다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먼저 보기를 보고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것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삼기칠 때 님을 조차 삼기니. 모르겠는데 님 나왔네요. 님. 님을 삼기실제. 그럼 뭐야? 님하고 님 나왔으니까 님과 함께 천상에서 사랑을 나눌 때 내 사랑이 지속될 때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삼기다가 뭔데요? 섬기다요. 또는 생기다. 생기다나 섬기다나 뭐든지 해석해보면 돼요. 그럼 이 몸이 태어날 때 또는 이 몸이 님을 쫓아서 태어났다. 내가 님을 섬길 때 님을 쫓으면서 섬겼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한생 염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내 임금과 님과의 염분은 하늘 모를 일인가? 그럼 내 염분은 하늘, 천상의 시간에서 내가 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염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나 하나 나와 있네요. 젊어 있었고 과거에는 님 하나 나를 괴신이. 괴신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넘어가. 이건 사랑하는데 넘어가 볼게요.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가 노여 없다. 그러면 견줄 데가 없다. 전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상 이건 사랑한다는 말이겠네. 지금 계속 뭘 설명하고 있으니까 천상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네. 하늘에서의 염분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천상에서의 사랑.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랑했네. 그럼 나는 젊어있고 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네. 그래서 둘의 사랑을 견딜 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평생에 원하건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대, 한 곳의 여자였다. 지금 한 대 여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알잖아요. 그럼 복에서 이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천상에서 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겠죠. 논리상 늙어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딱 모르겠고 그리다가 돼 있죠. 그린다란 말은 벌써 이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늙은 상태, 늙은 시간에서는 님을 그리워하니까 지금 이별한 상태라는 논리잖아요. 그럼 논리상은 앞에 사랑 나와 있는 젊었을 때는 사랑이고 이제 내가 이별을 해서 늙은 상태에서는 님을 그리워하는 거고 그럼 이때 외워는 외롭게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되어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는 단어만 봐도 된다는 거죠. 일부러 이런 걸 안 보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 보는 고전시가든 뭐든 내가 구태여 모른다는 거 나온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복이나 주석이나 선택지에서 이미 다 말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엊그제 님을 모셔 강한전에 올랐더니 보세요. 엊그제라는 것은 님과 함께 있었대죠. 그러니까 님을 모시라는 거죠. 함께 있었잖아. 그러면 강한전이라는 것은 님과 함께 있던 천상의 공간이라고 하면 되죠. 이 강한전이라는 뜻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님을 모시고 있던 곳이니까. 그 저게 어찌하여 하게 내릴, 모르겠는데요? 어찌하여 정도는 알겠어. 하게, 나왔네요. 지상에 내가 내려왔다는 거잖아. 이별이잖아, 지상의 시간. 올 적의 빗은 머리, 허틀은 지 3년이 있을 때, 알겠네. 아까 3년은 이별한 지 3년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엊그제 같다는 거죠. 잊고 싶지 않은 거죠. 연집은 화장품이, 몰라, 한자 몰라 되면, 인내 많은, 늘 위하여 고의할 것. 늘, 누구를 위하여겠죠. 그럼 이때 누구는 무조건 뭐야? 님이 되는 거죠. 님이 없는데 내가 화장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요거 아래하는 무조건, 아래하는 우리가, 아나, 어나, 은하. 그때 상황 따라 보면 돼요. 마, 음에 맺힌 시름. 이별의 슬픔이죠. 첩첩이 요게 싸, 여가 되는 거죠. 싸여 있죠, 슬픔이.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기다는 떨어지는 거 알죠? 몰라도 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인생은 유한한데, 정해져 있는데, 내 이별의 슬픔은 그지 끝이 없다. 이렇게 논리가 되겠죠. 이별의 슬픔은, 시름은 끝나지 않는다. 스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만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또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의문을 가졌던 문제들이 풀렸을 거예요. 오! 야, 수능에서는 앞에 조건부를 그대로 정말 똑같이 가져오네? 그리고 보기와의 내용이 틀린지와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거네? 결국 고전시가 해석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되고 한자나 고어는 모르더라도 아는 단어를 가지고 추론하면 되겠네? 고어들 더 완벽히 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더라도 해석의 기준은 보기와 선택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전을 접근하면 고전은 굉장히 쉽거든요. 기준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처럼 보기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풀어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최인호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질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제목으로 제발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를 해서 죽으라고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는데 자꾸 암기하고 지문만 봐라, 뜻풀이 봐라 라고 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돈과 시간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이 무너진 것 같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걸 한번 보시고 늘 다른 선생님들과 강의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를 보면서 뭔가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명을 들었다고 바로 최인호 강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 꼭 비교해 보시고 순위라는 본질이 이거라는 걸 깨우치면 그때 들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최인호 수업은 안 들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고전시가 제대로 공부해서 국어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